군사훈련을 하는 수송기가 저공비행을 하면서 10년째 낙과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두농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에서는 수송기가 어느 부대 소속인지 몰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수송기가 굉음을 내며 낮은 상공을 비행합니다. 충주시 소태면에서 자두농사를 짓는 이영진 씨는 해마다 군용 수송기의 저공비행으로 낙과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두는 5월쯤 열매를 맺어 8월부터 9월까지 본격 수확에 들어가는데 지난주 수송기가 과수원 바로 위를 훑고 지나가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큰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이 항로를 거쳐서 저공비행을 해갖고 정지를 한 다음에 손해를 해갖고선 낙과폐가 해마다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두나무 새수는 뚝뚝 부러졌고 이제 연그러가는 열매는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전체 자두나무 600주 중 25%인 150주가량이 상품성을 잃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이 씨는 조종사에게 항로 변경을 요구하기 위해 5년 전부터 깃발을 높게 설치해놨지만 달라진 건 없었고 피해는 10년째 반복됐습니다. 다행히 최근 공군에서 수송기는 육군 소속일 확률이 높다는 연락을 받았고 육군 측은 치누크 기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소속이나 훈련 내용 등은 알 수 없는 상황. 항공 작전 사령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예하부대인 것 같은데 그 예하부대가 어디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농가는 군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려면은 항로를 좀 위치 변경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농민들이 화성병에 절단나, 냉해 절단나, 헬리콥터에 절단나, 농민이 뭘 보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CJB 박원입니다.